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예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였던 우리 주변에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과 은혜를 베푼 기록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게 되면은 도르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가 사는 곳은 욥바라는 곳이고, 욥바라는 곳은 지금도 성지 답사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항구이고 지금도 그 성채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도 소개하고 욥바라는 지역도 소개하면서 이 도르가라는 여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얼굴이 아름답다, 몸매가 뛰어나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는 선행, 하나는 구제, 이두 개를 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가 아니라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이 선행과 구제가 어떤 연말이 되었다고 그래서 어떤 명절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행한 것이 아니라 심히 많았다. 항상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병들어 죽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죠. 때로는 영이 병들기도 하죠. 이 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고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생각이 되었을 때내 몸에 어떤 병이 들어서 내가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거나 입원을 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원인이 내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유익함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36절에서 말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 39절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여자들이고 과부들이고 또 속옷과 겨드옷을 옷을 제공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오고 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40절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했느냐? 이 도르가가 부활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할렐루야. 살아났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처럼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11년 차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을 한지 처음 시작할 때에 저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세운 목표가 뭔가 하면은 선교 중심 교회. 그러니까 선교 중심 교회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선교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헌금이 얼마가 나오든지 헌금의 50%를 선교비로 쓴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좀 지났죠. 지금 돌이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희가 해외에 15군데에다가 교회, 학교, 유치원, 신학교 도서관, 또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한 가정집, 베트남 같은 데는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가지고 가정집을 크게 지어줬습니다. 거기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신앙적 모임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가정교회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모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43년 차인데, 이 아름다운 교회, 다시 말하면 선교 중심 교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가 보람있고 재미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적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가 지금이고, 또 그것이 나날이 갱신되고 있다, 새롭게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 해외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더불어서 교회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 시작한 일이 뭔가 하면은, 저희 교회가 있는 경산 지역에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가는 정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은 아침밥을 해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라고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속에 사건 기록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한 대목이죠.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매주 수요일 날 새벽에 이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 번에 180명에서 200명분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날이 채우고 계십니다. 저희 교인들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인들 출석하는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35명밖에 안 돼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35명이 한 주에 180명의 밥을 해서 그것을 10개 코스로 다 배달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비가 새는 건물에 새를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자를 보내시고 채우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해서 1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난 주간부터 하루에 도시락 180개, 하루에 그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는 5월 28일까지 저희가 정부로부터 도시락을 받아서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